카메라 잡기가 참 크네. 카누 이런 스틱을 봐요. 여기 녹음을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좀 갈증이 나면 금방 마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트에서 이렇게 한 적이 원 플러스 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 만화 이렇게 차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 카페에서 이렇게 얼음물에다가 이렇게 스타벅스는 사각지가 없어요. 어디든 가도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애를 법적으로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겁나 잘 돼 있어. 내가 전국 카페를 다 돌아다녔는데 사각지도 없이 이렇게 철저하게 촬영하는 카페는 내가 못 봤어. 여기 보시면 비춰지려고 땀 흘려 보고 주인들은 나오세요. 단 여기 앞에 하나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저쪽은 안 붙었네? 아마 저쪽쯤에 이게 몰래카메라 이게 안 보이는 거 있을 거야. 보통 이게 카페를 이렇게 하면 저기 체인점도 잘 되는데 스타벅스가 특히 카메라가 사각지대 없이 다 촬영이 돼. 아마 이거 제가 이거 지금 여기다 형거 이것도 촬영했을 겁니다. 갑자기 직원이 와가지고 아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여기 와가지고 왜 마트에서 왜 저기 원 플러스 원에 저런 갔다가 여기다 넣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쫓아날 수도 있어요. 미리 그 점 양해하고 촬영하면. 자, 그러면 카페 오면 이게 좀 약간 백수고 하고 카페 오래 있고 싶어. 그러면 카페에 그 심리지수라는 게 있어. 뭐냐? 카페에 오면 왠지 아메리카나 기준으로는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나 4,000원짜리 하나 시키면 2시간 넘기기가 힘들어요.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불어나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두 가지예요. 여기서 2시간 정도가 넘으면 아메리카노 가지고 2시간 동안 삐대고 있으면 양심의 가책이 나와. 그러면 나가든가 첫 번째가 나가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빵이나 아니면 다른 음료를 한 번 더 시켜야 돼. 그래야 이게 뭔지 이게 가슴쯤 이게 속이 편해야죠. 이게 편안하게 오래 앉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게 실험해봤는데 사람들이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놓고 2시간 이상 못 뛰기 힘들어요. 아무리 이게 얼굴이 설명피라도 2시간 이상은 못 뛰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거를 카페를 방문하니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 4,000원이나 3,500원짜리 보통 4,000원짜리 가잖아.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놓고 2시간 이상 버티는 거는 이거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철면피야, 얼굴이. 철면피면 가능해. 근데 저도 철면피 깔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저도 이게 카페 오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요. 근데 2시간 넘으면 이게 왠지 저쪽, 이렇게, 이게 저기, 여기는 카운터가 없어, 2층이라서. 근데 왠지 여기는 이게 카메라가 많잖아. 카메라에서 막 저기 눈빛 레이저가 나를 갖다가 막 쐬는 듯한 그 느낌이 2시간이 넘으면 그게 막 강도가 세지는 게 느껴져, 이게. 그리고 왠지 직원이 이게 올라가지고 빈 테이블 가면서 한번 이렇게 닦고 가잖아. 그러면 직원들한테 왠지 저기 직원의 눈빛을 피하게 돼, 2시간이 넘으면. 이게 카페에 어떻게 보면 심리 마케팅의 일종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 할 일 없고 오래 있고 싶으면 한 보통 저도 3시간 넘기기 힘들어요. 그럼 중간에 어떻게 하냐? 중간에 보통 빵 같은 거 디저트를 하나 시켜요.
같은 음료수 시키는 그렇고 디저트 뭐 치즈 케이크나 아니면 빵 같은 거 시키면 한 5,000원, 7,000원, 8,000원? 아, 뭐 예, 보통 7,000원, 8,000원이야. 이렇게 괜찮은 거 시키면. 그리고 이제 이게 거기다 물 한 컵 달라고 하고 물 한 컵 모시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어. 그냥 2시간 동안 3시간까지 버텼어요. 이 아이스 아메리카. 3시간까지는 도저히 근데 3시간 이상 못 버텨.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래. 알아서 이게 양심의 가책이 나오나 봐. 그러면 3시간 이상 있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디저트를 보통 시키게. 나부터도 그렇게 되더라고. 인간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디저트를 하나 시키면 싼 게 한 보통 5,000원이고 빵 같은 거 괜찮으면 7,000원, 8,000원짜리야, 보통. 그러면 이게 아메리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럼 물 한 컵, 이게 큰 컵이 하나 달라오고 디저트를 내가 7,000원짜리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서 한 2시간이 더 연장이 가능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눈빛 레이저가 이제 여기를 안 비춰. 그러면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이게 처음에 저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잖아. 이거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거 하는 게. 어, 직원들도 이게 산전수전 이게 공중전 겪은 직원들이 있어. 딱 보면 알아. 이거 자기네 가게에서 안 파는. 이거 봐봐. 이게 무슨 아메리카노냐, 누가 봐도. 직원이 옆에서 막 닦다가, 어? 아메리카노 색깔이 좀 이상하잖아. 여러분이 봐도. 그러면, 아씨, 이거 알아, 다, 직원들이. 근데 원래는 나 이렇게 안 해. 예전에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해. 왜 하냐? 어, 이게 유튜브 이게 제 컨텐츠 자료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게 하는 거야. 나도 쪽팔려서 이런 거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해? 특히 스타벅스 같은데 이런 데는 안 해. 더 쪽팔려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 어, 그냥 예전에 있고 이런 게 이런 방법도 있다. 어, 그리고 이게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이제 하는 거야. 이제. 예전에 그랬다. 자, 이거 봐봐. 이거 누가 봐도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잖아. 어, 창피해서, 어, 이게 창피해서 그냥 빨리 촬영 나가야겠다. 어, 창피해. 내가 어제 가면 이런 거 촬영 안 나겠는데, 요청이 하도 들어와가지고. 아, 여러분들 권유 안 드려요. 요즘은 어제 가면 제 차에서 그냥, 저기 그냥 이런 거, 제 편의점 가면, 아메리카노 되게 큰 거, 싼 것들 많아. 아니면 뭐 카루 같은 거 이제 하는 거 그거로 하면 어 그게 더 좋더라고 나는. 내 차에서 마시는데. 근데 요즘은 카페가 약간 그게 예전에 카페가 신기하고 카페 탐방 다니는 게 재밌어가지고 저거인데 요즘은 이제 하도 많이 돌아다녔다 진짜 좀 이게 약간 질렸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 요즘은 뭐에 재미 들려냐면 그냥 차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제 그냥 저기 차에서 음료수랑 아니면 저기 편의점에서 보통 한 3천 몇백 원짜리 2만 원, 1.2리터인가 뭐 되는 거 있어. 어, 그런 거 아니면 물에다가 카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아, 이게 어떤 뭐 저기 어지간 카페가 나. 어, 돈도 많이 절약이 돼. 근데 요즘은 제가 카페를 잘 안 가요. 왜냐면 갈 때 다 갔거든. 갈 때 다 가가지고. 어, 별로 그렇게 이제 가면 아 이제 이런 카페 어 이런 카페 그냥 이게 데이터가 이제 다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예전에는 이게 무슨 탐험 이렇게 카페 탐험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게 그걸 이게 재밌게 이게 카페 여행도 다녔어요. 이게 지역마다 특색 카페들 있어요. 이색 카페들. 그러면 이제 그런 데 가면서 여행 다니면서 촬영하고 콘텐츠 올리고 이제 그런 거를 즐기고 카페 이제 나중에 제가 예전도 했지만 제 목적이 카페를 통해서 어 이제 수행을 시키는 카페 수행을 이렇게 해서 어 저기 카페 그거를 저기 준비하면서 제가 시장 조사를 겁나게 한 거야 이제. 근데 제가 보니까 시장 조사 어지간한 데는 이제 내가 시장 조사를 다 해가지고 어지간한 카페를 가도 가봤자 볼 곳이 없어. 다 이제 스케일이 다 끝나가지고 그냥 요즘은 잘 안 돌아다녀요. 예전에는 이제 그때 막 이제 카페 수행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 제 목적 왜 이걸 적어냐면 제 목적이 뭐냐. 앞으로 사람들 내가 뭐 사람들 수행을 시킬 건데 이 사람 이 모든 전 세계 있는 대중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수행하는지도 나는 생각을 못 하는데 어, 그 상태에서 내가 수행을 시키는 거를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가 카페 수행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도인 카페나 박물관 이런 카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수행을 시키는 거야. 카페의 그 저기 문화와 그 저기 컨텐츠를 통해서
원래 내 카페를 갖다 한 게 이제 목적이 이거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오랫동안 그 카페의 기감을 느껴야 돼요. 그 카페마다 그 기감이 틀려요. 이게 어떻게 해봐야 하나. 그럼 거기 풍수가 좋나?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전망적인 요인도 있고, 그 카페에서 풍기는 그 사람들의 그 파동이 틀려요. 제가 이때까지 많은 카페를 돌아다녔는데, 그런 파동을 이렇게 치는 저기 카페들이 있어요. 카페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파동이 틀려요. 좀 약간 그 비슷비슷한 느낌이 와. 그리고 거기 직원이 틀려요. 카페나 찻집을 보면 직원을 뽑을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뽑는 저기 찻집 사장님들을 이렇게 봐요. 직원들이 틀려요. 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딱 봐도 선하고 선남 선녀들만 다 뽑아. 젊은 사람들도 대부분 뽑는데 딱 봐도 선남 선녀들만 뽑아. 그리고 그 카페에는 아이나 다를까 그냥 손님이 항상 바글바글해. 좀 약간 이색적이고 이렇게 좋은데 좀 그런 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을 잘 뽑아요. 직원이 보면 일단 늙으면 파동이 탁해요. 늙은 사람을 고용하면 안 돼. 내가 사장이잖아. 내가 사장이라고 보여서 깜짝거리면 안 돼. 내가 늙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젊은 직원들 갖다가 이게 좋은 파동이 나오는 이렇게 젊은 직원들, 선남 선녀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 카운터에서 이렇게 밝은 미소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개인 때부터 이게 틀려. 이게 그 기파동이 틀려. 그 카페의 기파동. 이게 직원의 파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풍수적인 건 내가 얘기 안 할게.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가 그 카페에 먼저 딱 보면, 저기 카운터에 가서 어떤, 이게 카페 가서 이거 시켜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 대면한 게 누구야? 직원이잖아. 그러면 직원들을 보면, 직원들을 잘 뽑는 사장들이 있어, 카페들. 찻집 같은데 이게 보면, 그러면 그 사장 보면, 야, 사람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면 이게 보면, 이 사람도 보면 미소가 틀리고, 쉽게 말하면 선남 선녀야. 그리고 굉장히 깨끗한 파동이 이렇게 나와. 젊고 싱싱하고 깨끗한 파동. 이제 그거를 잘하는 게 보니까 예전에 뭐 전통 찻집이나 카페 이런 데서 잘하는데 여러분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잘하는 게 뭐냐면 스타벅스가 그걸 잘해. 스타벅스가 직원들을 채용을 잘해. 알바를 채용해도 틀려 확실히. 이게 사람 보는 게 그럼 파동이 틀려 이 사람. 그럼 다른 카페는 뭐 저기 똥 파동이 나오나요? 그런 데 많아요. 좀 이런 말 하는데 최악이 뭐냐면 이제 본인이 이제 오랫동안 하고 사장이고 나이가 막 저기 70, 80 뭐 막 이거 아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막 차 무려내고 하고 막 하는 카페도 있어. 가기가 싫어. 대들기면 젊은 남녀가 이렇게 카운터에 있고 이렇게 하는 카페들이 좋아. 그리고 또 이게 사람이 틀려 이게 직원이. 젊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야. 이게 지금 보면 어떤 카페들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걸 오류를 많이 범하는 카페들이 어떤 카페라면 이게 자기 개인 카페인데 좀 영세한 카페들 있잖아요. 작은 카페들 이렇게 골목 상권에 있는 뭐 작은 카페들 있잖아요. 여기가 보니까 확실히 직원을 뽑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확실히 티가 나. 영세 카페들 가면 알바를 뽑건 직원을 뽑건 해도 이게 굉장히 불친절하고 틱틱하고 이게 하여튼 안 좋은 파동이 나와 직원한테. 이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안 좋은 파동이 확실하. 그리고 두 번째 거기는 일단 뭐 카페가 뭐 이 커피 값이 아무리 싸든 다른 게 다 좋아도 일단 그러면 가기가 싫어. 와, 직권만. 그러면 그런 카페 나중에 가고, 아이고, 저거 저기, 그 2년 계약 업무만 이제 문 닫았네 하면, 아니라 할까 나중에 딱 그 자리에 가잖아요. 문 닫았어. 사장이 바뀌었거나, 거의 다 안 되고. 근데 그걸 직원을 뭐 잘 뽑는 카페를 뽑고, 인테리어도 뭐 잘하는, 이 가면 그런 데로 오래 쓰기 좀 쓸려. 첫 번째 보면, 그 카페 사장이 보면, 첫 번째, 인테리어나 여러 편의적인 시설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직원 뽑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직원을 그걸 잘 다뤄야 하고 다니는
너무 없는 거. 직원을 매일마다 짜증나는 직원이 매일마다 손님 올 때마다 짜증내 가지고 하고 있어 봐. 자, 거기서 그런 카페 가고 싶어요. 이게 보면 직원들을 뽑는 이게 뽑고 다루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뛰어나야 돼. 그럼 거기서부터 카운터에서부터 그 느낌이 첫 얼굴 느낌이 거기다 팍 각인이 딱 새겨 손님들은. 그러면 이 카페를 처음 오잖아. 두 번 다시 오고 싶지가 않아. 근데 처음부터 그게 좋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어. 아, 왠지 그러면 여기 오니까 아 저기 이쁜 저기 뭐냐 저기 대학생 여대생 저기 그 저기 아 있어. 그러면 또 오고 싶어. 그럼 또 메뉴 알고 있냐? 이게 보면 카페를 보통 남자들은 많이 안 와요. 여자들이 대부분 소극잖아요. 그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직원이 그러면 저기 훈남이라든지 뭐 이런 말 있죠. 저기 뭐 엄마 친구 아들내미인가 뭐 엄친아 그 엄친아 같은 저기 뭐냐 대학생 알바가 이게 다 카운터에서 이렇게 딱 있잖아. 계산해주고 딱 해주잖아. 그러면 어떻게요? 다음에 그 카페 또 보고 싶어. 왜? 저기 젊고 이쁘고 저기 상냥하고 이게 부드러운 그 엄친아 같은 그 알바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런 카페들이 있어요. 예전에 성신여대 앞에 있는 카페였는데 거기는 여자 직원보다 남자 직원인데 남자 직원들이 다 핸섬해. 딱 핸섬해. 진짜 핸섬해. 좀 이런 말 하기에는 좀 그런데 약간 BTS? BTS 같은 느낌. 왜 그 대학생 알바들 이렇게 딱 뽑은 거야 사장이. 딱 약간 BTS 같은 느낌의 저기 직원과 알바를 써. 그러니까 그 카페 30년대 그 카페 이름 같은데 카페에 가면 거기 여직 거의 그 손님의 거의 90% 이상이 여자예요. 그래서 이 카페는 왜 90% 이상이 왜 다 여자일까? 그런 카페가 있어요. 이게 뭐 대학로 같은 특히 여대 근처에 가면 꼭 있어 그런 카페들이. 그럼 여대생들이 많이 와. 그럼 여대생들이 왜 많이 오는가 봤더니 BTS 같은 훈남 같은 저기 알바나 남자 알바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 알바 그 구경하러 오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자 직원 잘 뽑잖아. 그럼 여자 손님들이 줄 서서 들어와. 아니 원래 딱 나 처음에 거기 보니까 왜 이 카페는 여자들만 오지? 왜 여자들만 오지? 여자 전용 카페인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잘 보니까 직원이 다 남자인데 그 BTS 같은 이게 훈남 스타일 다 직원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저기 여자들 직원이 계속 줄 서서 오는 거야 그 카페. 아니야 그런 거야. 하는 거. 일반에서 옷을 제가 왜 오늘 스타벅스 김제점에 와서 오늘은 카페 상권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컨텐츠를 찍게도 온 거예요. 원래 스타벅스에서 이게 촬영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나중에 얘네들 나로 소송 걸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딴 건 안 찍고 뭐 찍냐? 법적으로 나만 찍는 거는 괜찮아. 내가 산 음식과 차를 비추면서 나만 비추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네요.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찍으면서 이건 있고 저거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 스타벅스 정모신이냐? 정진용인가? 맞나요? 신세계, 신세계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신세계 쪽에서 어떻게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 예전에 소송 몇 번 당해봐가지고 소송 걸어오면 저 노이드지 있는 사람이야. 트라우마가 굉장히 세게 각인된 사람이라서 제가 원래 여기 다른 카페는 제가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해요. 근데 이런 저기 스타벅스는 안 돼. 예전에 한번 했다가 딱히 전국이 딱히 확실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 이런 모든 인테리어 디자인이 다 이게 영어권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노출시켜 사진도 못 찍게 동영상은 고사하고 사진도 못 찍게 그래가지고 내가 고심을 하다가 얘네들로부터 나중에 소송을 안 당하는 선에서 이렇게 컨텐츠 촬영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이제 참여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소송 당해 누구로부터 신세계인가? 이게 신세계 걸까 아마 이게 스타벅스가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이 50%가 신세계 거고 50%가 저기 원래 스타벅스 본점 거로 알고 있었잖아요. 반반 해가지고 이게 코리아 스타벅스는 그때 그렇게 안 했어요. 5대 5로 주자가 됐거든. 50%는 저기 신세계 거.
이마트 건가 신대리 건가 하여튼 같은 계열이니까 보니까 50%는 이거 저 스타벅스 저기 본사 거 그렇게 가 출자해가지고 이게 창업한 저거야 대박 났죠. 우리나라에 보면 스타벅스가 없는 데가 없어요. 어디 가도 스타벅스는 노른자의 땅에 스타벅스가 다 이게 다 이게 알바고 있어 다. 내가 스타벅스 와가지고 쪽팔리게 이거 안 하려겠는데 자꾸 시키잖아. 저 이거 해가지고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법적인 저기 나중에 신세계로부터 신세계로부터 소송을 안 당할 정도의 컨텐츠를 딱 이제 확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킨 음식과 딱 나만 딱 이 카메라에 나올 정도. 이걸 내가 막 찍잖아. 저 동의도 안 받고 막 찍잖아요. 나중에 소송 예를 들어 저 변호사 선임한 돈도 없고 그래서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좀 옆에 좀 찍으라고 하는데 부탁이 하는데 그런 부탁하지 마. 나중에 신세계에서 저기 소송 들어오면 니들이 뭐 소송비 내줄 거야 뭘 거 안 내줄 거잖아. 좀 그러지 좀 마. 좀 그러지 좀 마. 나 15호 그런 거 안전빵으로 갈래. 딱 그래가지고 내가 소송이 안 당하는 게 딱 이선이야. 그러니까 밖에 이게 전망대 보이는 거. 이 정도는 되게 이게 법적으로 딱 소송이 안 당한 딱 커트라이저에서 내가 딱 촬영을 하고 있는. 여기서 이제 인테리어나 여기 막 사람도 얼굴이 막 비추고 다니면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 이제 검사계 이제 끌려 다녀야 돼. 이제 병원 이제 좀 그런 거는 시키지 마요. 일반 개인 카페 같은 데는 거기다가 사진 동영사 찍어도 됩니까? 하면 대부분 된다고 해. 왜 홍보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여기 스타벅스는 안 그래. 체인점 같은 데서 체인점이 다 틀려 그게 경영 방식이 틀리더라고. 근데 스타벅스는 제가 이게 몇 번 저기 딴 데 해봤는데 다 이게 다 확고히 거절을 해요. 사진 촬영 안 돼. 동영상 촬영 당연히 안 돼. 안 돼. 근데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 제가 봤잖아요. 법정 소송을 안 받을 정도에 딱 그 각으로 내가 찍고 있다고. 딱 나오고 내가 시킨 음식이고 이게 밖에 전망 보이는 정도 딱 그래요. 얘네들 뭐 인테리어나 영어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시키지 마. 나 싫어. 특히 이런 데 스타벅스 와서 찍는 거 좀 시키지 마. 어차피 얘네들은 경영 방침이 못 찍게 돼서 다 이것도 영업 기밀 이게 노출이기 때문에 못 찍게 얘네들은. 아, 빨리 가죠, 빨리 가. 자, 오늘은 쪽팔리기가 그냥 여기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아이 거리야. 몇 분이냐? 오이고, 뭐였지?